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상에서 맞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안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맞이합니다. 권능의 빛을 저에게 비춰 주세요.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치유의 권능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권능이 의료진들을 통해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믿사오니 필요하다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보고 믿게 해주세요. 지혜의 하나님, 질병이 깊어지고 주님께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 잘 사용하고 주님께로 떠날 때 지체 없이 떠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인지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의료진들과 함께 가장 알맞고 적합한 임종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세요. 자비의 하나님, 저의 몸은 질병으로 쇠약해 죽게 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저의 영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병에 걸린 내 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떠날 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죽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한 몸을 다시 입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